자, 종부세 복잡하게 배웠네요. 그래서 종부세 결론 딱 683쪽 세 가지로 딱 결론이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주택, 두 번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같이 봐야 돼요.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준용규정 재산세 비과세가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비과세 한다. 준용한다. 그 뜻이고요. 자, 납세무자는 뭐다? 재산세 납세무자가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를 낸 자가 종부세를 낸다. 그 뜻이고. 그리고 종부세는 지역이 국내 소재. 국내. 그리고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럼 1주택자는 얼마 초과? 9억 초과. 1주택자 공동 소유가 아니라 단독 소유는 9억 초과예요. 그리고 가운데는 5억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그다음 과세 표준은 공제해야죠. 왜 공제를 해?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6억 공제 비율 95%. 가운데는 5억 공제 비율 95%. 오른쪽은 80억 공제 95여다 95. 자, 세율 반드시 주택을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0.6에서 3% 6단계. 누구를 얘기해? 개인. 2주택자. 2주택 이하. 그러나 2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자는 따블로 일어나요. 1.2에서 6%. 이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2주택 이하. 둘다 2주택이면 1.2 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단, 법인은 어떻게 한다? 그냥 3%, 6% 비례세율로 간다고요. 그리고 종합은 하나, 둘, 셋. 가운데 2가 생략됐지? 3단계. 그리고 별도는 6이 생략됐다고 그랬죠? 5, 6, 7. 3단계, 3단계예요. 누진세율. 3단계, 3단계를 뜻하는 거예요. 단계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다음 이중과세. 그래도 이중과세.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토지 소유자는 절대로 안 해줘요. 1주택자만 해준다. 공동명의자도 신고를 하면 해준다. 연령별 공제는 둘, 셋, 넷. 그리고 기간별 공제는 둘, 넷, 다섯.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프로? 80%. 그 다음, 세부담 상한은 150, 300, 150, 150. 그래서 150은 누구를 얘기한다? 2주택자. 300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거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단, 법인은 세부담 상한이 없어요. 그래서 150, 300도 적으라고 그랬죠. 법인 X, 개인만 쓴다. 그래서 세율과 세부담 상한은 구분을 해야 돼요. 세율은 법인 개인으로 나눈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은 개인만 적용한다. 법인은 없다. 오른 만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합과 별도는 종전대로 개인 법인 똑같이 적용하고요. 자, 1세대 1주택은 얼마를 기본 공제한다? 3억. 그러니까 9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연령별 공제와 기간별 공제는 중복 가능하다. 몇 프로? 80%. 그리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당해 과세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300%, 150%는 뭐다? 재산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한 금액을 갖고 150%, 300%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부가 징수. 항상 재산세와 똑같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리고 원칙은 정부 결정. 고지서가 날라오죠? 날라오면 종부세는 납기는 겨울이에요. 12월 1일부터 15일. 선택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684. 684. 그럼 고지서는 재산세와
똑같이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부한다? 5일 전. 그러나 예배는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죠? 신고 납부하더라도 니은 신고 기한은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5일. 근데 신고할 때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를 적용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적용한다. 과소신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이 끝났네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나와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만 적용한다. 왜 무신고는 적용을 안 하나요? 종부세는 무신고 자체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부자들에게 고지서 날라오죠. 그럼 고지서 날라오면 나는 싫어. 신고하되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납부기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재산세는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그러나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뭐다?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입니다. 주택분. 자, 그 다음 분납.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얼마 초과? 요건이 250 초과. 단 재산세와 다른 점은 6개월 이내입니다. 종부세는 6개월이에요.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이내고. 그리고 분할 납부 방법은 재산세와 똑같다. 250 초과해서 500만 원까지는 250만 원을 차감만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차감만 금액이 뭐다? 초과한 금액과 똑같은 거예요. 지방세에서는 초과하는 금액, 국세에서는 250만 원을 차감만 금액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도 결론은 500만 원까지는 250을 빼면은 차감하면 분납세액이 나오고 500만 원이 넘어갈 때는 뭐다? 50%를 차감하면은 분납할 세액이 나온다. 중요한 거는 물납은 폐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물납이 가능한 거는 재산세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부가세. 항상 국세는 국세가 따라붙죠. 지방세는 지방세가 따라붙고 지방세는 지방교육세. 국세,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라붙네요. 몇 프로? 납부세액의 20%. 그럼 종부세는 농특세랑 같이 함께 납부하죠. 그래서 부가세는 본세 따라가니까 둘 다 같이 어떻게 한다? 납부한다. 즉 보통징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685쪽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 이게 대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지금까지 오늘 재산세 일부와 종부세 끝났죠? 반드시 비교를 해야 돼요. 딱 보니까 동일한 게 뭐가 있다? 6월 1일. 과세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6월 1일. 6월 1일 동일하다고요. 나머지는 다 달라요. 나머지는 다 다르다고요. 나머지는 다 다르다. 또 동일한 게 뭐다? 원칙은 정부 결정. 원칙은 정부 부과. 보통 징수.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간다. 그래도 밑에서 네 번째.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는 거예요. 동일해. 그 다음 제1알에 보면 세부담 상한 나와 있죠.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105, 110, 130. 그러나 종부세는 토지는 무조건 150. 토지는 무조건 150이에요. 그리고 주택, 2주택 이하도 150. 근데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거나 3주택 이상 지역과 관계없이 300.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토지는 150, 주택도
150. 근데 주택이 어디에 있어? 조정대상 지역에 두 개는 300. 3주택 이상도 300. 이렇게 이렇게 해서 쭉 잘 보셔야 됩니다. 비교.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득세 파트로 들어가자고요. 소득세. 자, 이거는 개인소득세네요. 개인소득세다. 그럼 개인소득세는 뭐다? 열거된 것만 과세를 합니다. 열거된 거. 그래서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1과세기간,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과세하는 게 소득세다. 그럼 소득세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8개 1번부터 쭉 적혀 있어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열거된 8가지다. 그래서 8가지 중에 6가지는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신고를 안 하고 합산하죠? 합산해서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종합과세한다 그러죠? 그 다음 퇴직금은 따로따로, 이에는 분류해서 따로따로 퇴직소득세를 내고 따로따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하면 세 가지를 합친 거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일단은 열거된 거. 그리고 이 이자와 배당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금융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한다. 합산을 안 한다고요. 타소득과 분리과세한다. 뭔 뜻이다? 은행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신고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분리과세 몇 프로? 14%.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한다. 따로 2천만 원 초과 부분은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에.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뭐다?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통장에 입금시켜주죠. 이거를 분리과세하래. 분리과세 원천징수함으로써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된다고요. 자, 그 다음 사업소득이고 근로, 그 다음 퇴직소득. 자, 이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 분류과세하는 거야. 이 분류과세는 뭐다? 따로 과세하는 거야. 무조건 따로. 이거는 어떤 소득이에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일시적, 우발적. 이쪽은 계속적, 대부분 소득의 발생 빈도가 반복적, 이자를 받는다 등등등. 그래서 이거는 6개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고, 이거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따로따로 과세하는 겁니다. 이거를 분류과세라 그래. 그럼 이거는 분리예요. 분리는 양다리 걸칠 수 있어. 2천만 원까지는 따로 분리하고 2천만 원 넘어가는 거는 또 요로 내려와서 종합 합산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이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30년 만에 급여를 받았다. 퇴직금을 받았다. 5년 만에 땅 팔았다. 이거는 완전히 별개로 봐서 분류과세한다. 그래서 퇴직소득세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그래서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양도소득세죠? 그럼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그래도 용어 정리 나왔네. 합산과세. 왜 합산해? 반복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그리고 분류과세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죠? 완전히 이 두 녀석은 별개의 소득으로 봐서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그 다음 분리는 뭐다?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거. 이거 분리야. 그럼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 14%. 여러분들이 세금 띄고 주잖아. 14%. 항상 14% 띌 때 뭐도 띄어? 기초. 지방소득세 10%. 그럼 1.4니까 15.4% 띄고 주는 거야. 2천만 원 이하. 근데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소득은 양다리 걸쳐 있어. 1로도 갈 수 있고 2천만 원 이하는 은행에서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업무가 종결되는 거다. 그래서 용어 분류와 분리 헷갈리면 안 돼요. 분류과세는 뭐를 얘기한다? 퇴직소득세 양도소득 완전히 따로 과세하는 거야. 따로 양도세 따로 퇴직소득세 따로. 그러나 분리과세는 2천만 원이 넘으면 합산해버리고 2천만 원이 안 되는 거는 따로 원천징수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납세무자와 납세 범위가 나왔네요. 거주자 용어 정리를 하고 가야죠. 자, 거주자는 어떤 자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일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아닌 게 뭐다? 비거주자. 그럼 거주자는 국내 거 국내 소득이 있어도 과세하고 국외 소득도 과세합니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과세하는 거야.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납세 의무를 진다. 국외 거는 납세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다음 비거주자가 국외 가서 돈 벌면은 뭐다? 납세 의무가 없다. 국내 것만. 그다음 빚자가 들어가면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납세지. 항상 국세는 납세지가 어디로 가? 거주자가 팔면 소재지거나 할 세무서. 거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그리고 비거주자가 나오면 조심한다.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 국내 사업장 소재지. 없는 경우는 원천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다음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쓸 수 없다. 주소지가 나오면 그게 오답이다. 소재지 등등등. 그리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죠. 과세기간. 과세기간. 그래서 소득세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기간. 1년을 얘기하네요. 박스. 1월 1일부터 12월 말. 그러나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비거주자가 출국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죠. 출국일까지 계산합니다. 사람이 땅속으로 잠수를 타거나 하늘로 날아갈 때는 12월 말일을 못 써요. 사망한 날, 출국한 날. 그리고 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원칙은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하는 거죠. 올해 벌었으면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따라서 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아주 중요한 용어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12월 말. 소득을 지급할 때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득세 총론에서는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완전히 별개로 봐서 무슨 과세한다? 분류 과세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득세에서 배울 거는 뭐다? 이 사업소득입니다. 출제되는 거. 나머지는 뭐다? 부동산과 관련이 없다. 이름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거는 사업 세 가지라고요. 부동산업에서 그럼 왼쪽에 나와 있죠. 부동산을 전월세 받는 게 임대업,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매매업, 건설업이 뭐예요? 건설업이 주택, 신축, 판매업입니다. 이거를 건설업,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 건설업. 길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임대업,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는 거죠. 이해 위주로 출제가 되고 공부도 임대업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임대업은 6, 8, 7.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디까지 배웠어요? 재산세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소득세 총론, 총서를 설명했네요. 그럼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임대업부터 양도소득세로 진행을 합니다. 자,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유의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